이거고 해석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하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디버프가 추가되는데 새로운 디버프는 이제 이동 액션 속도를 감소시키고 패시브 트리 3%를 잃는다. 패시브의 3%에 뭘 잃는다는 얘기 없네. And causes you to lose 3% of your passive 3. P겠죠, 아마도. P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잃는다는 말 없어. 디버프는 액션 스피드를 감소하는데, 액션 스피드가 감소하는 걸 수도 AND이기 때문에, 액션 스피드의 3%를 감소시킨다. 그 말인가? 그리고 이제 소켓팅 one of you our supporter. 소켓팅 one of our supporter. 서포터 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포터 팩을 서포터 팩을 이제 뭐 소켓팅 one of your supporter. You our supporter. 서포터 팩 하나를 뭐 박으면 뭐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석을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이트 패치노트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지금 프라이빗 리그가 시작됐다는 거죠. 비공개 리그 시작됐고.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패치가 엄청 많은데 해석하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이게 운이 좋으면은 패시브 트레이를 패시브 스킬을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시브 특이 듀얼리스트하고 템플러에는 플로팅 밥 앤 말리스 같다. 어? 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패시브 트리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 나온 패시브 트리가 그냥 너무 좀 평범하다. 너무 그냥 막 바닥 같다. 바닥 같다.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요? 시그니퍼 근데 이프루먼트가 노멀 이프루먼트에도 됐다고? 뭐 중요한 개선사항이 있었다는데? 그래도 명사를 다 이렇게 놨어. 이렇게 number of improvement 한 가지의 개선사항들 중에 한 가지의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들이 있었고 올간을 잃어버린 뒤에도 생존할 수 있다. 근데 improvement have been made able to survive after losing an organ. 아, 이것도 물음표야. 이거는 장기를 잃어버린 뒤에 뭐 개선사항이 이게 개선사항이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다. organ을 포기하면은 뭐 이런 말인데. 그리고 개선사항은 뭐 다시 위치되었다. 재위치되었고 뭐 15개 신규 유닉 아이템이 생겼고 이 한 개가 이제 이 리그에 디자인이 됐다는데 One of these league에서 이게 크리메이션스 프로젝트 임팩트. 아, 크리메이션의 그 진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이 시뮬라크롬이라는 맵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 효과가 표시가 된다. 그리고 시뮬라크롬의 선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드와 셀레셜 니블라 하이드아웃이다. 니블라 하이드아웃이 있다 이거 이러네. 하이드아웃이 새로 신규 하이드아웃이 추가됐다 이 말인데 이거 맞아요. 말은 이상해 하네. 스카랩 가런티 스카랩 갑충석은 예? 오 갑충석은 메타모프 몬스터를 하이드아웃에서 만들 수 있다는데. Each scarab guarantees metamorph monsters will appear in your hideout. 갑충석이 메타모프 변형 인간을 만들 수, 생성할 수 있다는데?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갤릴리움 스프린터, 환영리그의 스프린터, 맵 조각 있잖아요. 클라리사에게서 살 수 있어요. 바디아머. 듀얼리스트로 들어갔을 때, 예? 클라리사한테서 살 수 있어요. 가보칸에, 암호칸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완드어택 프로젝타일이 매뉴얼 익스클루시브 나우 무추얼리 더 좋아졌다는 것 같은데. 프로젝타일 잔 무추얼리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무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한번 볼까요? 나 지금 번역이 약해가지고 번역 우리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걸 딱 바꾸고 상호 베타적, 아, 더러워. 한국말이 더러워. 상호 베타적은 또 뭐야? 한국말이 더러워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얼, 이제, 그래서 주얼이 네스한테서 살 수 있다는데? 바이런, 룸블라스트, 프롬 네사. 룸블라스트는 뭐고, 네사는 캐릭터, NPC 같은데. 일단 네스한테 살 수 있대요. 룸블라스트, 이 지역인가? 바이론 블라스트? 룸 블라스트 마나베스 잼드 스톰랜드 룸 블라스트 룸 블라스트 모르겠네. 룸 블라스트 다레소의 그 스피닝 블레이드가 다이소 스프링 블레드가 이제 어떤 스킬이라도 쓸 수 있다는데 다이소 스프링 블레드가 또 모르겠네. 뭐지? 다이소 스프링 블레드는 무기겠죠? 제가 볼 때 무기 같아. 다이소 스프링 스월드 이거네. 이건데 이거 다이소 스프링 스월드라는 게 다이소 킹스 스월드가 스프링 스월드 인가? 이름이 살짝 틀리네. 스피닝 다리에서 스피닝 스월드 만나야 되겠네요. 효과 칼 효과 같은데 칼 효과 요런 칼 효과 다리에서의 이 효과가 지금 이 스플링 스월드 이거 말하는 거네. 그 칼 도는 거 있잖아 이게 바닥에. 에요 이게 가르소 스피닝 스월드인데 이게 어떻게 패치되냐. 아 이게 스킬 쓴다네. 맞죠. 스페셜 스킬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애니메이트 웨폰 뭐 그런 건가? 상당히 그냥 이것만 봐서는. 아, 인파월드 강화된다는데? 아틀라스, 유어 아틀라스에다. To be empowered on your Atlas. 아틀라스는 너의 그잖아. 우리 맵이잖아. 개인의 그 맵인데, 맵에 따라서 강화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맵은 기본적으로 40초의 기본 시간이 있다는데요. 맵 has a base duration. 맵이 40초 쿨다임이 있다고? 40초? has a cooldown. 쿨다운이 있어요. 맵이 쿨다운이 40초가 있다는데. 맵 쿨다운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블라스트 레인이 이제 버그가 있었다는 게 잔하고 얘기할 수 없는 번호가 있는데 요거 고쳐졌고 모디파이드고 mean to collapse in abyssal not no
아비살에서 이제 붕괴돼, 아비스에서 붕괴돼, 붕괴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그런,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게 이제 이게 맵의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저주라든지 이런 게, 아비스에서는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없어졌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맵에 있는 그런 모디파이어 있잖아요. 리플렉이라든지, 반사피해라든지 이런 게 다 넘어간다는 것 같은데, 적용된다는 것 같은데요. 아비스에서도. 그리고 유니크 스태시탭. 유니크 스태시탭에 에러가 있었다네. 유니크 스태시탭에서 에러 버그 있어가지고 유니크 탭 한 개씩 그 가지 넣을 수 있는 스태시탭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 버그가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델브 보스스 보스 셀브 델브의 보스들이 근데 그 클라이언트 이제 막 크래시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Did not correctly cause the client to crash. 네. 정확하게 그 저 일단 이제 클라이언트가 막 갑자기 종료되는 뭐 이런 게 버그가 이제 델브 보스에서 이제 있었는데 없어졌고. 게임을 힘들게 하는 예? 크래프트 모드가 없다는데 더 이상 Can no longer craft any mode that make the game harder. 게임을 힘들게 하는 크래프트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거 맵을 말하는 거지. 맵. 맵을 더 이상 힘들게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No longer craft any modes that make the game harder. 그런 의미가, 네. 그건 뭐, 아, 포실. 포실 can no longer craft any mode that make the game harder. 포실이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게임을 더 힘들게 하는 크래프트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지? 포실은 장비 크래프트 아닌가? 포실 맵도 되나? 아, 뭐가, 포실이 맵도 됐었나? 몰랐네. 크래프트 맵. 아, 이게 나오네. 몰랐네. 이것도 몰랐네. 시즌이 지나가면서. 고트맨 보이즈. 아니 뭐 별 어렵진 않은데. 포실이 그 맵도 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픽스가 됐네. 포실이 더 이상 어렵게 컨디 만들 수 없다. 이게 엄청 어렵게 그게 크래프트가 됐었나 봐요. 포실을 쓸 생각 안 해봤네 나도. 근데 맵에는 액자도 발라지고 다 발라진다네요. 누가 바르겠어요, 맞죠? 액자를 누가 발라요? 맵에다가. 마이크로 트랜잭션 스토어. 에서 이제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크기가 바뀌지 않던 would not change size. 이게 좀 크기가 바뀌지 않던 에러가 이제 고쳐졌고. 그리고 킬락. 킬락이 서포터에 갇힌 그 에러가 또 고쳐졌네. 서포터에 inside stock. 갇힌 그런 게 버그 있었는데 고쳐졌고. 히텍스 80% 감소된 데미지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히가 누군지 몰라야겠다. 이게 뭐 보스겠죠? 보스일 가능성이 높아. 히텍스 80% 감소된 데미지 아레나 동안에 80% 감소된 데미지 받고 뭐 어느 시간이 일단 옳지 않는 시간이 간에 일단 그 아레나에 있으면은 80% 감소된 희가 이제 뭐 아레나 이 아레나는 사람들 아레나 말하나 POP 그 POE도 아레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자유롭게 사냥할 수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따로 설명이 없고 보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아레나 산즈 아레나 그 말하는 것 같은데
얘는 그죠, 컨커러 중에 한 명이죠. 해지민 발로 바이퍼 이제 소환할 때. 바이퍼를 소환하는데 얘가 이제 그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었다네. 나는 못 봤는데. 아이템, 훌륭한 아이템을 이제 얻는 방법이 얻을 수 없을 때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했다. Borrowing Vipers get very confused. 얘가 이제 보스가 굉장히 좀 버거 이제 보스가 멍청해지는 상태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리고 요 또 클리프에 에? 보면 이제 리치의 클리프, 또 클리프 인더 리치, 리치라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일직선 그 액토본에 있는 그 지역에 클리프라는 언덕이죠. 언덕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QA 멤버 두프린 베이비 스무드. QA 멤버가 이제 거기 나타났다는데? 오, 몰랐네. QA 멤버가 거기서 나타났나? 베이비 스무스라는 QA 멤버가 나타났다네요. 이걸 저 버그라는데. Caused QA 멤버 나타난 오류를 고쳤다. 그리고 아, 오도리 프스판스가 생겼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 건 아닌데, 오도리 스판스는 리트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 이 변화들은 온라인이 아니다. 근데 오도리 스판스는 돌아왔다. 패스 오브 익절 2를 참 좋아하길 바라. 이게 패스 오브 익절 2인가 이게 벌써? 왜 2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내일 all the new notables in meantime check out secrets.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스킬이 점 스킬이 클러스터가 내일 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또 이제 정보를 얘기를 할게요. all notable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브랜드 스킬이죠. 브랜드 스킬 20% 인크리즈 브랜드 어떤 브랜드 범위 노출과 된 거네. 요 정도 이제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와, 요 포실로 크랩다는 거 몰랐네. 맵을 바꿀 수 있고. 한국 서버에는 지금 뭐 일단 비공개 리그는 시작했어요. 벌써 생산했습니다. 벌써 시작해가지고 환영 리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며칠 좀 기다리기 싫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4일이나 기다려야 되네. 그럼 그 비공개를 생성해서 하면 되겠네. 바로